아, 반갑습니다. 좀 방송 관련 일 좀 보느라 좀 늦었어요. 아, 요즘 방송 관련 이메일이 좀 많이 와가지고 좀 그것 좀 보느라 아침 눈 떠보니까 한 5개 와있더라고. 그것 좀 보느라 좀 늦었습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내가 그런 게 좀 힘들어. MCN이 없으니까 내가 일 처리를 혼자 다 해야 되거든. 아, 진짜 MCN을 들어가야 되나? 아, 너무 빡센데 삶이. 방송 관련 소속사 제의 오면 감? 소속사 제의 지금까지 12개 받았어. 12개 받았는데 유튜브 좀 더 키우고 들어가는 게 낫지. 올해만 12개냐고? 올해가 아니라 두 달 동안 12개다 야. 자, 일단 벨페 있었는데 그냥 내 느낌상 총평을 말을 하겠음. 일단 느낌상 총평을 말을 하면은, 야, 솔까 큰 너프 없을 것 같긴 했음. 왜냐, 디렉터 바뀌고 지금 어수선한데 괜히 유저들 괜히 그리고 조금 의외였던 게 지금 스커가 언급이 안 됐죠. 근데 스커는 아까도 말했지만 애매하긴 해. 지표의 수요자가 조금 은근 많은 편이긴 해. 그래서 스커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기공이 여기서 언급이 된 게 조금 의아하긴 하다. 야, 요게 조금 의아하네요. 기공 지금 상위 유저들이 좀 딜을 세게 뽑았나 봐. 지금 지표상 스커는 고점 딜만 보면 무조건 너프가 맞거든. 근데 지표의 수호자가 많아. 내가 시참을 하면서 많이 만나잖아. 그러면은 사멸이라는 제약 요건을 해결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해. 그게 아마 지표의 수요자가 좀 많을 거야 아마. 근데 기공사 경우에는 애초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골수라 그런지 이거는 조금 의외긴 하네. 기공은 지금 결국에 남은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지표 수요를 못하는 느낌이 좀 커. 그리고 지금 무슨 캐릭은 언급 안 됐네, 무슨 캐릭은 언급 안 됐네, 이거는 조금 아쉽지만 킹쩔 수가 없는 부분이 애초에 말을 했지 않습니까? 밸런스 패치 주기 조금 짧게 하는 대신에 한 번 할 때마다 핀트 몇 개 잡고 간다고. 근데 이번 핀트는 지금 디트랑 마르카나도 잡아준 것 같고 그리고 블레랑 서머너인 것 같아. 얘네 네 개 캐릭이 지금 집중적으로 좀 케어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님들이 인방을 볼 정도로 님들이 게임에 애착이 많고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그래. 사멸셋을 끼고 사멸셋을 활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백을 못 치는 사람이 정말 너무 많아요. 진짜 생각해보면은 님들 막 부캐로 공타 까봐 스트라이커 네오기 어디다 꽂아, 옆구리에 꽂아 버린다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진짜. 채섭에 들어와서 타종 길이 확인하고 나니 채섭에서 할 게 없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채섭을 들어가서 확인할 게 없네요. 이번에 집중 케어되는 캐릭들이 내가 쓰는 캐릭들이 아니어가지고. 10만 골짜리 팔찌 하나 지원해드릴게. 치신 100짜리 우와. 팔찌로 하나 깎아봅시다. 아, 스님 뭐 좀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아, 또 팔찌 한번 가야죠 그러면은. 아, 요즘 치신 100에 부여 옵션 3줄이면 10만 골 넘어가. 아, 솔직히 팔찌 깎는 건 그냥 돈 갈아버리는 느낌이라서 진짜 고맙긴 한데 이거 좀 미안해요. 솔직히 저분 10만 원 바닥에 버린 거야 지금. 아, 팔찌는 기대가 안 되거든. 날개가 자라지 않나. 스님 못 사. 아, 잠깐만 좀 내려볼게. 아, 내리니까 된다. 이걸로 갈게 이거. 아, 진짜 팔찌 개비싸다니까 요즘. 내가 원하는 건 정밀의 순 안 뜨고 유효 한 줄 뜨면 되거든. 근데 뭐 체력 지능이겠죠? 오! 제발. 야, 왔다. 진짜 왔다. 야, 이건 무조건 뜬다. 야, 이거 정밀 풀업이야. 아, 제발 진짜 이 졸업이야 이거 뜨면은. 드디어 왔나? 아, 안 돼! 제발 진짜 제발. 잠깐만, 이거 마지막 우월 열정 욕심인가요? 가뚜기만 아니면 돼? 만화 회복까지 유효거든요? 아! 이제 뭘로 돌리냐! 하나, 둘, 셋. 이봐, 가뚜기. 아. 존내 아쉽다. 아, 가뚜기. 두 줄에 둘 다 질풍상 유효인데 감사히 씁시다. 가뚜기로 시청자 민심까지 잡았네. 기상기 사용 후 4초간 스탯 증가인데 상시 적용 아닌가요? 아니, 수바 기상술사의 그 기상기가 아니잖아요. 축하드립니다. NCDR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끼웠는데 한번 맛 한번 보러 가야지. 아무리 이슈도 갈게요. 야, 1580대만 와요. 한번 느껴보러 가야지. 아, 공이성 먹고. 오케이. 얘를 지금 잠깐만, 이거 매물 있나? 잠깐만요, 미안. 150만 골? 아, 근데 품질 100에 질풍 학생이면 지금 비싸긴 해. 아, 근데 가격이 떨어질 생각을 안 하네. 님들, 저 무기 아이템 레벨 1535인데 1인분 하거든요? 내부 제가 들어감. 아, 좀 관종직 좀 하지 마, 진짜.
기분 탓인가? 치명이 좋네. 잘 뜨는 느낌이야. 이게 바로 정밀 순환 9월인가? 9월은 없지. 야, 정밀의 순환이면 진짜 크긴 커요, 님들. 옵션이 정말 잘 뜬 거예요, 지금. 가뚜기가 수가 에반데. 편집자가 원래 오늘 영상 올릴 거 없댔는데 아까 가뚜기 뜨는 거 보고 편집해야겠대요. 하이, 수박 가뚜기가 떴으면 같이 슬퍼해줘야지. 그저 돈 벌 생각만 그냥. 나 무기 계승 다음 주. 다음 주에 또 기상술사 한층 강해집니다. 아, 뭐야? 우와. 방금 오뚜기 발동하려고 놓으신 거 진짜 실력자시네. 아, 그럼요. 모든 게 예측돼 있습니다. 루아를 4년을 괜히 한 게 아니야. 와, 1억 2천? 너무 센데, 파티가? 아, 수바 이거 강추도 못 들어가겠는데? 왜 이렇게 세? 괜히 받았나? 크리는 일단 확실히 잘 떠. 크리는 확실히 잘 뜨거든요? 야, 진짜 내부 존내 빨리 잡을게요. 진짜 놀라지 마라. 지금 거의 개안을 해버렸거든. 진짜 내부 무조건 2분대 컷이야. 잘 보세요. 5분 컷이요? 아따, 방송을 뭘로 보고 지금 장난하나. 잘 보삼. 가만히 있어. 이거 어딨냐? 컷! 몇 분이야? 아, 좀 걸렸네. 야, 이거 치명률 확실히 올랐네. 흡족스. 아, 좋습니다. 이게 캐릭이지. 야, 이거 엔시디아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기상수사가 3차 각성을 했네요. 아니요, 그 환각 안 갈 것 같아요. 원래 팔찌 못 띄우면 가려고 했었거든? 근데 저는 그냥 이거 할게요. 정밀순환 깎아가지고 이제 환각을 안 가도 돼. 미라님 축하드리는데요. 저 갑자기 로아하기 싫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좀 쉬다 오세요. 갓겜인데 왜? 카운터도 됨, 나됨, 기상수사 안 되는 거 없음, 별도 내가 함, 못 하는 거 없음. 아! 된 거겠지? 이슈? 기상술사는 다 됨됐다 됐다 지읒돼버렸. 작은 이슈가 있었어요. 깔끔했다잉. 아, 근데 진짜 하필이면 떠도 가뚜기가 뜨냐. 하하, 이거 에바 아니냐. 아, 차라리 능지라도 떴으면은 좀 깔끔한데. 아, 그래도 강투는 무조건 들어가네. 나쁘지 않은데? 이야, 진짜 크리를 미쳤네. 나는 환각 안 갈래. 그냥 이대로 할래. 그냥 유광목 가면 될 듯? 어, 수박 못 들어갔네. 나 잔열 아니야. 나랑 똑같은 소설이스야, 소설이스. 아. 안 돼, 오뚜기! 가뚜기 때문에 물어 놓으시는 건가요? 아닌가? 아닌 거네! 야, 야, 딜컷, 딜컷! 야, 좆됐! 야, 이거 별 안 될 거야, 아마. 아유, 좆됐네, 이거. 별 포기로 갈게요, 별 포기. 야, 나머지가 먹어, 나머지가. 만피 채우세요, 님들. 만피 채워야 된다. 이게 승련 파티지. 아유, 이번 주 파티 중에 제일 클린하다, 야. 와! 야, 안 된다. 여기서라도 좀 잘해보자. 아, 안 맞고 가네. 중7구. 한 명 튕겼다고? 아, 추방구체 맞으니까 게임이 꺼졌다고요? 추방당했네. 빨리 게임 켜. 성능 좋네. 업그레이드 됐나?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딜룩신 그만 불고. 그것은 나였고요. 추방 내가 없는데 버블을 쓰고 있어. 누굴 위한 파티야 지금. 따! 오! 오뚜기 덕분에 살았다. 오뚜기가 의외로 나쁘지 않은 거일지도? 어이구, 깜짝이야. 굿! 와, 2필에 저반 먹었다고? 수바 저게 말이 되네. 꽤 친 것 같은데 진섬이 떴다, 잉. 다음 주는 돼봐야 되나? 에이, 팔찌 무조건이에요, 이거. 체감 졸라 돼. 그냥 팔찌 없으면 그냥 환각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거 팔찌 없을 때 쳐보니까 크리가 너무 안 터져요, 진짜. 보이신 속가면. 아, 오뚜기, 수바.
얘까지만 붙어주면 완벽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아, 안 주네. 무기는 못하니까. 아, 뭐야. 아, 수바 골드 필요하네? 비상. 아니, 수바 초비상이네?